X에 대한 그 감정, 그러니까 뭐, 그, 이름조차 떠올리는 것도 싫고, 막 말하기도 싫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뭔가 감정이 남아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시간이 아직, 길게 지나지 않아서 그 X에 대한 어떤 그 미운 감정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 감정도 어떻게 보면 애정? 애증?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음이 클리어하게 된다면 그 상대의 대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화나거나 그렇게 질려하거나 말하는 것조차 떠올리는 것조차 그렇게 저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단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이제 아니라는 거야. 그냥 싫대, 그냥 싫대. 그냥 싫은 거.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애정의 일종이다. 미움도, 애정이 있어야 미움도 생기는 거고, 아예 그 마음조차 없어져야 내가 자유해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참. 아주 실제 우리가 지적으로 설명해도 그분들은 못 알아듣죠? 자기가 체험하지 그러니까. 않구나. 예, 그냥 싫은 거다, 뭐 이러고. 어쨌든. 대상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묶여서 힘든 거죠. 자기 어떤 그 생각이나 그 감정에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잖아요. 대상 그죠?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서 스트럭을 할 때, 그렇게 감정에 그렇게 막 사로잡히는 게 그것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저는 그거를 이제 일종의 애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랑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그 예. 네. 동전의 양면이니까 어느 하나가 강하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쪽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길 가는 사람이 못생겼건 어떻건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싫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강렬하게 화가 나거나 예. 미워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 원대상하고 어떤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예.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정서가 강렬하게 오는데 우리는 그걸 아주 회피하려고 하는데 회피를 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죠. 그 강렬한 감정을 내가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네. 그걸 자기가 컨테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려운 거죠. 보통 그게 강렬한 투사의 동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그 사람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내가 화가 막 올라오니까. 이게 내게 아니고 네. 저 사람인데 내 거로 받아들이니까 두 사람이 같이 화가 나서 난리가 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네. 생각은 사라지고 내 정서가 사라지고 저 사람 정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식민지 지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식민지인지는 모른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을 깨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게 평생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서 자기가 화를 내면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